우리가 금강경을 다 공부하진 않고요. 금강경의 이제 중요한 부분을 공부해요. 그래서 9장까지가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가 금강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십지경에서 말하는 대승의 수행의 깨달음은 무엇인가? 대승의 깨달음을 진무스님 예. 깨달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승의 깨달음. 자, 저기 추기불교의 깨달음은 아주 분명해요. 수다원에서부터 아라함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서리처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량과 가행, 귀를 통과해서 전도, 수도, 우도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 오유의 수행법 안에 우리는 이제 수다원이 전도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수다원 그리고 전도, 수도, 무학이 바로 수다원에서부터 아라한까지의 수행 단계가 전도, 수도, 무학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위의 수행법, 초기불교에서도 오위의 수행법을 얘기하고 서리처유부에서도 오위, 그 다음에 유식에서도 오위의 수행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위의 수행법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우리는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대승불교에서는 대승불교의 수행 단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네? 그건 실천 단계고 이제 수행의 깨달음의 단계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초지부터 십지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들어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화엄경에서는 뭐가 들어가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이라고 하는 앞에 네 단계가 있고 다섯 번째 단계의 십지의 그 초지에서 십지의 수행이 있어요. 그래서 초지에서 십지까지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행인데 우리가 오유의 수행법으로 나눈다면, 오유의 수행법으로 나눈다면, 대승불교는 어떻게 돼요? 오유의 수행법으로 하면. 수월스님. 대승의 오유 수행법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자량, 가행, 전도, 수도, 무학이 하고 똑같은 패턴인데 이름이 조금 달라요. 자량과 가행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그 다음에 전도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통달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도를 수숙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학을 부경이라고 얘기해요. 이름만 달랐을 뿐이지 내용은 이제 비슷하다라고 대승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할때 어떻게 그런 비교를 할수 있을까요? 이 초기 불교의 오유의 수행법과 그 다음에 대승불교의 오유의 수행법으로 대비하면서 그러면서 전도에서 무학까지를 바로 이제 사상팔배의 수행으로 그 다음에 통달위에서 구경인까지를 십지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도표가 없어서 이게 내 설명을 해도 바로 이게 접수가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스님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말로 안에서는 안 되겠는데 이게 도표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겠네. 스님은 어때요? 들었던 얘기라서 예, 접속은 되는데
접수는 되죠. 네. 접수는 되는데 아주 명료하게는 안 되는가요? 어, 그러면 도표로서 장기 필요하잖아요. 누가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을 도표로 만들 수 있는 도표 좀 만들 줄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학감 선생님 도표 만들 줄 알아요? 지금 만드시게요? 나중에 만드시게요? 어, 나중에라도 지금 만들 수 있으면 좋고 출판에 간단하게 그리면 안 될까요? 출판에? 어, 그래도 되겠네요. 이게 초기불교하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가 크게 오유의 수행법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유의 수행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자량. 근데 이 초기불교에서는 자량 미라고 하지 않고 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가행. 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현도 그 다음에 수도 그 다음에 무화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어, 대승불교 대승불교에서 특히 이렇게 자세한 것을 논하는 것은 중관이겠어요? 아니면은 어, 그 유식학파겠어요? 유식학파에서 여기에서 자량 위라고 써요. 이제 위치위자인데 그 위치위자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바스타라고 해요. 영어로 말하면은 스테이트. 네. 아바스테 스테이트인데 자량을 닦는 위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는 자량도라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유식에서는 왜 도라고 하고 위치라고 하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한마음에서 한마음에서 중생에서부터 그 다음에 성불까지가 어떤 마음의 위치에 있다라고 그렇게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 도라고 하지 않고 위치 아바스타라는 단어를 막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자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가행 자량위는 삼바라 아바스타, 삼바라. 삼바라고 하는 것은 공덕, 공덕을 말해요. 그래서 공덕을 축적하는 그런 이제 상태, 그런 자량이라고 해요. 공덕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가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뿌라요가라고 해요. 그래서 뿌라요가, 요가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거든요. 근데 그 수행일 뿌라, 조금 더. 그래서 더할 것이다, 가행이라.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그런 행위를 과행이라고 그렇게 하고 견도 대신 통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도 대신 수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학도 대신 구경 마지막에 구경의 깨달음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연결이 됐죠? 예. 연결이 됐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이 오이 수행법의 출처가 초기국에 나와 있느냐? 이게 아니면은 선일체유의 그 창작문이냐? 그래서 그 빨리 경전에 출처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두공선생님 뭐라고 대답을 해요? 논문을 쓸 때 이 부분이 나와야 돼요. 논문을 쓸 때 이 부분이 이 오유의 수행법은 아, 주로 구사론에 보이지만 그러나 그 출처를 빨리 경전에서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출처가 나와야 돼.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초전법륜경. 초전법륜경에 출처가 있어요. 초전법륜경에서 그 유명한 그 얘기가 첫 번째가 고락중도고, 두 번째가 삼전십이행사예요. 들어봤어요? 네. 세 번 굴린다. 네. 세 번 굴린다. 뭘 세 번 굴려요? 사성제를 세 번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를 어떻게 세 번 굴리냐? 첫 번째는 나는 알았다. 뭐를 사성제를 알았어요. 두 번째, 나는 사성제를 실천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나는 사성제가 다 닦아졌다. 그래서 이제 빨리어로는 냐따구야. 알아야만 대상이고. 그 다음에 사찌끼리야. 실천해야만 대상이고. 이거는 나중에 이거 여러분들이 적으려면 저기 하니까 나중에 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보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닦아진 상태. 아, 그것은 모든 것은 이루어진 상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알았다는 상태, 냐따부야가 견도회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실천되어져야만 한다. 수호가 되고, 이것은 나에게 사성제는 다 이루어졌다. 실천되어졌다. 라고 하는 세 번째 상태는 무학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의의 수행법에 출처를 어디에서 우리는 얻어야 된다고요? 오의의 수행법의 실천은 우리는 초전법륜경의 삼전십이행상에서 나오는데, 그러나 거기에서는 오의 가운데 몇 개만 있어요? 세 개만 있어요. 그 세 개가 뭐냐면 견도수도 보아야돼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근기가 낮아지기 때문에 견도에 바로 들어가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그 밑에 두 단계가 더 이제 필요한 거죠.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에게 법문을 설하실 때, 법문을 설하실 때 여러분들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항상 이 순서를 통해서 법문을 하세요. 제가자들. 어떤 순서냐면은 보시의 공덕, 보시의 공덕. 그 다음에 지계, 계를 지켜야 되는 그 공덕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시와 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충분히 생겼을 때,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그 다음으로 나가요. 무엇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뭐를 나가냐면은 우상하니까 해탈해야 된다. 절대로 먼저 무상하니까 해탈한다는 얘기를 먼저 하지 않고 보시와 지계를 통해서 생천하는 단계, 그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납득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무엇을 하냐면은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무상함과 괴로움과 무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견도수도 무학을 얘기한 것은 그것은 이제 한참 오두구를 하는 수행자들에게 얘기한 것이고, 이게 처음 발심을 한 사람들에게서는 보시와 지계의 생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게 자량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자량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행도에서는 무엇을 따는가? 양쪽 다 똑같아요. 가행도에서는 뭐를 따는가 하면은 신, 수, 심, 법이라고 하는 사념처를 유식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초기불교, 그 다음에 설일취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념처를 닦아요. 그래서 신은 무상하고
수는 보이고 심 무상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아라고 하는 요것을 사유를 통해서 닦고 자 자량교에서는 무엇으로 닦아요? 문해 요것을 부처님의 경전을 보는 것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닦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유에서 자기의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해 무엇을 신무상 수시고 신무상 법무화라고 하는 것을 사유와 그 다음에 선정해서 그렇게 닦는 거 요거를 가행도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은 다르지만 유식에서도 요게 거의 비슷한 양태를 띄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자랑과 가행이를 닦아서 이제 초기불교나 설치의구에서는 16단계를 걸쳐서 이제 사성제를 16단계로 거쳐서 16단계의 거쳐서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되게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깨닫는가 신수신법이 무상고 부정고라는 것을 아비사마야 유식에서는 아비사마야라고 해서 현관이라고 그래요. 목전에 내가 쳐다보고 아는 거라. 앞에 있는 것은 좀 사유를 통해서 아는 거라면 내 눈앞에서 눈으로 쳐다보듯이 그렇게 알아서 아비사마야 현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직접적인 깨달음을 얻는 데가 전도예요. 자, 이 직접적인 깨달음을 얻을 때 전도인데 설일체유구와 초기불교에서는 이 전도의 상태를 뭐라고 해요? 수다원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전도라는 말 대신에 통달이라고 대승에서는 얘기하거든요. 이 통달이에 들어간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대승에서는 초지보살. 초지 이름이 뭐예요? 한의지. 한의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한의지를 얻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6단계의 깨달음을 해서 수다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수다원하고 이 한의지하고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오온계공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오온무아 사실은 반야신경에 오온계공인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한자가 빠졌어요. 반자스칸다 수바바바 순냐예요. 오온자성계공이다. 근데 번역할 때 그게 빠졌더라고요. 오온이 그냥 공하다는 게 아니라 자성이 공하다는 거예요. 여기 오온 무아도 오온의 자성이 무아라는 거예요. 자, 이 깨달음에 있어서는 같아요. 그래서 이 오온 자성 개공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식지경 초지에 들어갈 때, 거기에 공에 대해서 논할 때, 자세하게 논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초기불교의 경전에서 공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여지고, 대승에서는 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걸 이제 비교해가면서 아가마와 빨리와 그 다음에 대승경을 비교해가면서 할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같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뭐 여러분들 대충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것이고 다른 점은 뭘까요? 수다원하고 그 다음에 한의지 초지보살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이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른 점이 뭐예요? 발언이 달라요. 응? 발언이 달라요. 무엇이가? 발언. 발언. 서원이 다르다. 이게
정확하게 개념 용어가 있어. 뭐가 달라요? 서원 발언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뭐가 되냐면 발보이심을 해야 돼. 대승이 되려면은 반드시 보리심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디찌따라고 하거든요. 보디찌따라고 하는데 이 보디찌따가 없으면 온무와 온계공을 아무리 알았다고 해서도 대승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대승이라고 하려면 보리심을 발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뭘 보리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쓰기가 하면은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보디찌땀 우빠다.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 지계가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의역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부처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 발보리심은 부처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 아라는 부처가 되기를 소원하나요? 안 합니다.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부처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혼돈할 때가 있어요. 아라한을 열애라고도 하고 열애를 또 아라한이라고 해서 이 그런 그 용어의 그 혼돈이 있어서 그냥 아라한에 해당하는 열애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제 틀려요. 지금 여기는 카테고리가 어디로 와야 되냐면 유식의 카테고리로 와야 돼요. 지금 이런 말이 행해질 때는 유식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뭔가? 이유가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중생을 부처가 되도록 하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중생을 이하여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순서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중생들에게 연민심을 가지고 있어요. 연민심이 있기 때문에 이 연민심 때문에 이 모든 중생을 부처가 되게 하기까지는 내가 결코 실수가 없어. 연민심 까르나. 자, 무엇에 대한 연민심인가? 그래서 이 연민심을 알려면은 모든 중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쌓여 있는가?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 속에서 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그런 죄를 짓고 사는가? 그거에 대한 그 알미 풍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악한 사람은 준비한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그 자식에게는 얼마나 그 10명, 20명을 죽이는 그 살인범도 자기 그 딸한테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버지고 얼마나 케어해주는 사람인지 악한 행위는 있어서 악한 사람은 없다. 이게 이제 불교의 저의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악한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남의 고통에 대해서 인센스티브, 무감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악한 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히 내가 관찰을 해보면 남이 고통을 받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내가 어떤 이제 거친 말을 하거나 내가 아주 심한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상처가 있는 것이 우리는 딱 보면은 가슴에 한이 맺히는 게 보이는데
이 사람에게는 안 보여. 안 보이거나 두 번째로 가슴에 한이 맺히는 말을 하면서 저 사람의 가슴에 한이 맺히면 그러면 쾌감이 생기는 거야. 남의 고통을 보고. 아,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예. 다른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남의 고통을 당할 때 쾌감을 느끼는지 알아요?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남이 고통을 느낄 때 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건 어떤 경우냐면 바이러스에게 전염됐을 때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가슴 속에 마음은 원래 밝게 빛나는 아주 광명처럼 빛나는 게 마음인데 거기에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고 미워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가지고 있는 빛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근데 사랑하고 미워함이 빛을 이렇게 자리를 느껴주면 본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주 무한한 광명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본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악을 짓고 하던 습관이 하루 중에 더 60% 70% 이상 되면은 그러면은 그 죄를 짓고 악을 짓는 것이 자기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남에게 고통을 줘야만이 그렇게 쾌감이 있고 즐거움이 생기게 돼요. 그건 어떤 마음이 그러냐면은 죄를 진 그 마음, 그 기억들이 그런 형성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이코패스가 되고 뭐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것도 참나가 아니고 죄를 지었던 기억들이 자기 행세를 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한 그 기억들을 밤이 되면은 열심히 털어봐야 돼요. 그게 털지 않으면 잠을 자면서 씨앗으로 들어오면서 주인 행세를 해요. 반드시 잠을 자기나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것들을 갖다가 털어버려야 돼요. 기도를 해서 털어버리든지 좌선을 해서 털어버리든지 아니면 주인 행세를 이제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무감각한 마음이 바로 남에게 거치는 말을 하게 되고 남에게 고통을 주게 하는 말을 하게 되고. 왜 사람은 무감각해질까요? 무감각해질까요? 왜 남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할까요?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까 남에 대해서 쳐다볼 기회를 없어. 항상 마음은 자기 자신에만 향해 있어.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남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 그래서 사람은 악인은 없고 이기적인 사람만. 근데 왜 사람은 이기적이 될까요? 여기 이제 중요한 이제 질문인데 왜 사람은 이기적이 될까요? 그리고 한 분, 왜 사람이 이기적이 될까요? 내 거를 지키거나 내 거를 뺏기지 않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많이 더 깊이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기적이 되는 이유는 내가 있고 내 것이 있다라고 하는 무지,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행복해지려면은 내가 나의 것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려면은 내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내가 행복해진다는 그 이치를 무지하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그 기분을 좌우하는 요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주 불행한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나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같이 있으면서 나도 같이 불행한 뭐 우울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70% 80% 이상이 다른 사람에 의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보고 기뻐하고 불행을 느끼거든요. 눈에 보는 대상이 불행하면 나도 같이 불행하고
내가 귀로 들리는 대상이 나의 그 듣는 것을 의존하는데 그것도 들리는 대상이 괴로우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이 전부 다 바깥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워요. 나머지 20%는 뭘까요? 지소화풍으로 이루어진 내 몸이에요. 지소화풍으로 이루어진 내 몸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워요. 그런데 요즘에 이 법문 안에도 잘 알더라고. 내 그 일본에 있는 그쪽에서 오염수를 내보내면 중국에서 어떤 그 오염수를 내보내면은 그러면 바로 그것이 바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에 있는 생선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생선을 먹어서 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이 내 몸에 병들고 건강한 것도 무엇에 의지해 있어요? 좌우된다고요? 바깥에 있는 환경이 좌우된다. 그러니까 나의 그 행복의 100%가 무엇에 의존되어 있느냐면 바깥에 있는 대상들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와 타가 분리,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와 타를 뭐라고 한다고요? 동체, 같은 한 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무와 온계금 하지만 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타가 아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가 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동체가 어디에서 작용을 하냐? 나의 육군에서 작용을 할 뿐이에요. 이런 그 대승의 원리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중생들이 다 행복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모든 중생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발보리십니다. 그래서 삼맥삼부다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가 다 같이 행복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 혼자만 어디 물이 들어가서 혼자서 행복해진다고 해서 온 우주가 오염으로 둘러싸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에 울부짖고 있는데 나 혼자 그렇게 그냥 철류나무로 들어가서 혼자서 살고 있으면 그런다고 해서 뭐 원자 핵폭탄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 25m 아래에다가 철문을 아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원폭에도 살아남는 그런 이제 지하창고를 그 대부호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다는데 그 안에다가 통기둥 넣고 혼자서 살면 무슨 재미라도 있겠어요. 그 사람 자연을 보지 못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대중에서 봤을 때에는 그 아란의 행복은 완성된 행복이 아니다. 육군의 대상과 나의 내부 양쪽이 다 같이 행복하고 청정해야 되지 나 혼자만 따로 청정해서 행복한다고 해서 완전한 행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이치 때문에 바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발보리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중이 바라보는 이제 인간관이고 우주관이에요. 그래서 온이 동하다는 것을 암과 동시에 보리심을 이게 발해야 되는데 부처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리심을 성취하려면 뭐가 필수적이냐? 연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초지보살에 대한 세 가지 조건. 온 자성 개공을 깨달아야 되고 발보리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민심을 바쳐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초지보살이 되는 반면 수다원이 되려면 뭐만 있으면 돼요? 수다원은 아주 수단이 되기 위한 조건은 연민심이 없어야 수단이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연민심이 있는 수다원이 있어요. 근데 필수 조건이 뭐냐? 온 무아예요. 온 무아만 깨달으면 수다원이 돼요. 그 사람에게 연민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 온 무아 이것이 바로 무엇과 무엇의 차이점이라고요? 수다원과 보살의 차이점이고 이 수다원을 여기에서는 견도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오은계공을 와 함께 밝은 신과 연신 있는 것을 통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환희지와 통달이가 같은데 지금 이제 수수비와 구경이라고 하는 것을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를 십지보살 중에서 수십이라고 하고 어디까지를 구경이라고 그렇게 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대승 논서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티벳 논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티벳 논서들과 그 다음에 십지경 자체에서도 내가 이제 글을 써놓은 거 있거든요. 십지경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십지경을 매일매일 나눠줄 것이 아니라 십지경을 내가 이제 완전히 십지까지 탈고가 됐거든요. 그거를 통째로 나눠줄까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면은 전체가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끝까지 다 봐야 그래야만이 전체가 연결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아예 매 수업 시간에 주지 않고 통째로 다 줘버릴까? 십지의 상태를.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보내주도록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아주 정리해서 페이지로는 수백 페이지인데 단 몇십 페이지 안에 농축되게 정리를 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이 수수비가 육지 육지 보살이 되면 수수비가 이제 끝나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중국에서 얘기하는 이사무예의 경지예요. 그래서 이 통달이는 이무예라고 해요. 통달이 이무예라고 수수비를 이사무예라고 해요. 이무예와 이사무예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무예와 이사무예의 차이점. 이무예는 삼매 속에서 정중에 홀로 있을 때 이 오온의 자성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내가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들이 경험이 되어지잖아요. 그때의 오온 무아를 깨달은 사람도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탐심과 진심에 끄달릴까요? 끄달리지 않을까요? 끄달려요. 언제까지 이게 끄달릴까요? 언제부터 끄달리지 않을까요? 이 수다원의 마라한까지 중에서 언제 이게 해결이 될까요? 아라한 이전에 해결이 돼요. 아나함의 상태가 되어서 욕계의 탐심과 진심은 수다원도 남아있어요. 근데 사다함이 되면은 거칠은 것이 끊어지고 아나함이 되었을 때야 미세한 잠재되어 있는 욕계에 대한 탐심과 진심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네 단계 중에서 세 단계를 거쳐야 욕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럴 만큼 욕계의 탐심과 진심을 다스리는 것이 쉬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함에서 아라함까지 다스리는 게 색계의 선정과 무색계의 선정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나함에서 아라함 사이에요. 그 전에 아나함이 되기까지는 계속해서 욕계에 대한 무지와 욕계에 대한 집착을 다스리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도 수도가 된 상태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가 아나함이에요.
축소가 이루어진 상태.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닦을 것이 없는 무색계의 탐진까지 해결하는 것을 알아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수다원, 아나함, 아라함. 그래서 전도와 수도 사이에 사다함, 아나함의 단계를 지어야 되고 무학도가 아라함이에요. 자, 육지가 수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습이 되면 이사무에, 이사무에는 내가 실제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상이 있어도 그거에 끄달리지 않고 이 동중에도 이 공을 관할 수 있는 것, 공의 그 탐진치가 다 들여지는 것, 동중에도 그 상태를 이삼회라고 하고 그것이 육지보살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자, 십지 구경이는 뭐 몇지를 구경이라고 구경이는 십지예요. 십지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삼회라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대충 정리가 되는 거예요. 괜히 칠판을 저기 하다 보니까 너무 여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나갔어요. 가만히 앉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칠판에다가 글을 쓰고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가요? 네. 아, 정리가 다 됐어요? 네. 칠판에 글씨를 쓰는 거와 말하는 거 이런 차이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또 다른 이제 새로운 관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금강경에서 초주에서 십지를 얘기하고 있는가요? 안 하고 있는가요? 네?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강경에서는 성자의 단계를 무슨 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부장에 한번 보세요. 무슨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닷깃 만야세 수고세. 그것을 어찌 생각하는가 수고리요. 아비누 스로타 아반나스야 에밤. 스로타 흐름, 흐름의 아반나스야 들어간 자, 들어간 것을 에밤 바바띠 말하기를 마야 스로타 아파티 팔람 프라틴이디 마야 나에 의해서 스로타 입류에 들어간 증득한 과일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자, 이것을 수보리여 이 성자의 흐름에 든 자가 나는 예륵가를 증득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수부띠 아허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너희 이란 바가반 세중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너 스로타 아빤나스야 임류 예류가에 임류 혹은 예류가에 들어간 자가 마야 스로타 아빠띠 팔람 나에 의해서 예류가를 증득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내지 않습니다. 딱 가스야 해도 왜냐하면 너희 사 바가반 깜찍 단맛 아빤나 세존이시여 사 거기에는 깜찍 어떤 단맛 법도 아빤남 들어갈 수 있는 법이라고 한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나 웃자 때 스롯다 웃받나 스롯다 웃받나 있지. 그러기 때문에 흐름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룻밤 아빤나 세계에 들어감이 없고 너삭담 소리에 너간담 향에 향기에 너라쌈 맛에 너스파르스타비암 감촉에 너담맘 아빤남 법에도 들어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색성향 미초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바로 예류과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때나 어쨌다 수로다 빤나이띠 그럼으로써 예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제파가반 만약 세존이시여 수로다 빤나스야 에반바반 예류과에 들어간 자가 이와 같이 생각하기를 마야 수로다 빤띠 나에 의해서 예류과에 들어갔다 사에바타스야 만약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아트마그라하 바베 아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이고 사트마그라하 중생에 대한 집착이 지바그라하 수자에 대한 집착이 끝갈라그라하 사람에 대한 집착이 바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만약에 예루과를 얻은 사람이 예루과를 증득한 사람이 색성향 위초법에 어떤 법에 들어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루과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색성향 미초법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생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자를 수다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불법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그러면은 수다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다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수다원이라고 하려면은 뭐가 없어야 돼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갈 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감이, 어떤 법에 들어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갈 나가 없어. 자, 들어갈 나가 없는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색성향 위촉법을 경험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납득이 될까요? 어떤 알아차림은 안개와 들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그 어떤 아상이상 중생 수자상이라고 하는 개념 말고 내가 그 흐름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논지는 뭐냐면은 이제 명확하게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가지 말아야 이 사람을 예루가에 들어간 자 그래서 아상이 없는 자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수행의 주체는 뭐냐면은 색성향 미초법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이 색성향 미초법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게 납득이 가느냐고 실천적으로 납득이 가요? 설명해 봐요.
아니 납득이 안 간다고 하면 내가 또 반복을 해서라도 설명을 하는데 혹은 납득이 간다고 하고 설명을 하다 보면 보충된 것만 내가 대답을 해주겠는데 납득이 간다고 하고 설명을 못 한다고 하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근데 궁금한 건요. 지금 그 예리파에서 인자 와라. 가상인상, 중생상, 수상이 다 없애되잖아요. 그리고 색상형 미축구를 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아라하고 다른 게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이 오온무아를 이제 안 거예요. 오온무아를 알으면 수다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다원에게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무엇에 대한? 욕계에 대한 탐심과 진심,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탐심과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닦아야 되는 번뇌인 수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삼매 속에서는 그게 깨달았어도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은 탐심이 생기고 진심이 생겨요. 그게 수다원이야. 그래서 아라한은 이 직접적인 이런 이제 탐심과 진심이 있는 혹은 그런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탐심과 진심까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라한이고 오온무아를 깨달은 사람이 그 다음에 수다원은 오온무아를 삼매 속에서 본 거죠. 오온무아를 경험한 거예요. 자, 오온무아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여기에서 지금 설명을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입 색성향 위촉법을 하는 자는 오온무아를 경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에 대한 얘기. 그렇지,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님이 조금 알 수 있어. 얘기를 해봐. 나 혼자만 얘기하면 지나치잖아. 나도 얘기 들으면서 조금 쉬어야지. 너무 겸손해서. 별명이 겸손이. 별명이 겸손이. 이게 이제 내가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자기가 그렇게 체험이 될 때까지 설명을 드려야 돼.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찰을 해야 되고 뭐 이 기초가 부족하면 위에 있는 것은 아무리 배워도 아무런 이 자기 살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오늘은 빨간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 수행을 하는 것에 모델이 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냐면 대념처경이 있어요. 대념처경의 법념처가 바로 이제 이 아라차득의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초기에서 마지막 깨달음의 단계까지를 서술한 게 바로 대념처경이에요. 법념처, 대념처경, 법념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거를 갖다 댈 때 초기 경전에서 깨달음의 근거를 갖다 댈 때 이거를 갖다 대야 되고 여러분들 이제 재밌는 것은 대승에서 깨닫는 것은 이거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빤냐 온 개공을 깨달을 때는 초기 불교 대승에 다름이 없어요. 이제 그 7지부터 10지까지의 어떤 그런 깨달음은 초기불교에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완전히 대승의 것이지만 이 육지까지에 오를 때의 그 깨달음의 단계는 초기경전으로 다 존재하고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초기경전이 자세하게 기록이 남아있어. 대승보다도. 그래서 초기경전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해하기가 이제 쉬우게 되는데 거기에서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법념처의 첫 번째로는
다섯 가지 장애를 관찰하고 두 번째가 오운을 관찰하고 세 번째가 십이처를 관찰하고 네 번째가 십이처를 관찰하고 하면 칠각지를 깨닫게 되고 칠각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 우패가 상경식음에서 사선제를 깨닫게 되고 사선제와 십이연기를 깨달아서 그래서 천안통과 숙명통과 유진통이라고 하는 삼명 여기서 명은 이걸 말하는 거죠. 이 삼명을 깨닫는 것으로 그렇게 딱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불입색성향 위촉법은 지금 어느 단계를 말하고 있을까요? 불입색성향 위촉법. 자 이 단계에서 지금 어디에 해당돼요? 색성향 위촉법 안이비 설신이 어디에 해당돼요? 12초죠. 지금 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중에 그렇게 할 수 있고 주로 정중에 하는 것이지만 12초 수행은 언제 하냐면 공중이에요. 공중에. 왜냐하면 12초는 눈이 대상을 볼 때, 귀가 소리를 들 때 이거 전부 다 공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중에는 이제 수행을 하는데 자 눈이 대상을 볼 때 무엇이라고 알았잖아요? 봄 눈이 소리를 들을 때 뭐라고 알았잖아요? 들음 코가 향기를 맡을 때 뭐라고 알았잖아요? 향기 혀가 대상을 맛볼 때 뭐라고 알았잖아요? 맛봄 몸이 대상을 감촉할 때 뭐라고 알았잖아요? 감촉 느낌이라고 했는데요? 마음이 대상을 생각할 때 뭐라고 알았잖아요? 쉽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안이 있고 여기에 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딪히면 안식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은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비유를까? 제일 두드러진 게 이 색 중에 뭐가 있을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를 색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착 봤을 때 안식이 나에 대한 안식을 정의를 한번 해봐요. 원장님. 안식이라고 정확하게 정의가 된다는지. 그건 의식이다. 안경을 쓰고 계시고, 소리 먼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논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쌈스타나, 형색과, 그 다음에 칼라, 현색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형색은 통통한 몸집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통통한 몸집 이런 형태가 보이는 것이 이 형태가 무슨 상태로 보이겠어요? 이미지 상태로 보여요. 이미지라고 하면 얘기가 이해가 되나요? 네. 이미지.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있어요. 근데 이미지하고 색은 같을까요? 다른가요?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색하고 완전히 다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까나 이 까르납이 나의 몸이 원인이 된 거예요. 그 몸을 거울로
반사에서 본 것이 이미지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표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미지 표상 이해가 되나요?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 돼요. 표상, 표상이 이게 이미지예요. 이 표상, 그리고 이 표상하고 색은, 근데 이 표상은 어디에다가 비춰서 표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다 비췄죠? 눈에 비쳤을까요? 아, 물론 눈의 각막에 비춰질 수 있어요. 근데 눈의 각막에 비춰졌어도 마음이 거기에 없으면 되나요? 눈의 각막에 비춰졌고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다 비춰졌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요거는 눈의 각막에다가 비춰진 표상은 이미지라고 하고 그걸 안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음에다가 비춰진 표상을 뭐라고 해요? 이 차이가 조금 뭐라고 할까? 섬세해요. 눈의 각막에 비춰진 표상, 그 다음에 마음에 비춰진 표상, 여기 이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은 안식이라고 하고 이것은 의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에 비춰진 포상은 뭐냐면은 요 이미지가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거울에다가 비춰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표상하고 마음이 플러스가 돼야 의식이 발생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표상과 마음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은 마음에다가 바이크를 붙이면 표상이 튕겨나가죠. 그래서 분립 색성향 위촉법은 뭐냐면은 마음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쳐서 색성향 위촉법을 튕겨내라는 거예요. 이 공을 보면 딱 차버리듯이 튕겨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로. 대상을 보면 봄이라고 생각을 하면 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표상에 해당돼요? 개념에 해당돼요? 봄. 표상입니다. 아니, 개념이다. 봄은 개념이야. 아니, 내가 봄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 여기다가 이름을 붙일 때 그 이름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상을 본 상태가 있고 이름을 붙이는 상태가 있어요. 처음에는 봤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름을 붙죠. 봄이라고. 처음에는 들었고 들음이라고 이름을 붙죠. 들음. 그 다음에 처음에는 향기를 맡고 그 다음에 향기라고 이름을 붙죠. 그 다음에 맛을 보고 맛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서로 인과관계는 있어요. 인과관계는 있는데 향기를 맛보는 상태하고 향기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하고 이게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과정 속에서 이 이름을 붙이는 상태에서는 이 대상하고 순간적으로 딱 잘라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어떻게 되는가? 불입 색성향 위촉이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얘기로 파고 들어가면은 한도 끝도 없는 이제 그런 세계니까 그 입문에 해당하는 이제 상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바사나를 하러 가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기가 들어가거든요. 그 이름 붙이기 하는 것이 뭐냐면은 분리하는 과정이야. 내가 색성향 미축법을 경험한 것과 그 다음에 내 마음하고 두 개를 분리를 하는 사고예요. 분리를 왜 한다고요? 만약에 분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색성향 미촉법이 경험이 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탐진치가 발생해요. 그래서 분리를 하게 되면 분리를 하는 그 순간만큼은
탐진치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하는 자아를 인간의 마음은 저절로 찾아요. 그런데 분리하면 경험하는 자가 발생하자. 여기에서 이제 이름을 붙여서 분리하는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이게 오온무화를 그것을 이제 체험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여기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초 스님, 네? 어떻게 스님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소승이 이해하는 것이 비슷하게라도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수다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 그러면은 금강경에서는 식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언급이 없다면, 금강경은 그러면 아라한을 추구하는 거냐? 혹은 소승의 아라한에서 대승의 아라한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식지를 추구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져봤었나요? 우성부님,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해본 적 없어요. 열심히 해본 어떻게 학상 선생님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어때요? 그 의문이 가요, 안 가요? 이게 대승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초지부터 식질 텐데, 어떻게 여기는, 금강경에서는 수다원에서 아라함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 학상 선생님은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금강경 공부할 때? 학인들이 그런 토론 같은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토론은 안 나고요. 제가 볼 때는 아라한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는 소승의 아라한과 대승의 아라한을 이제 가르는 거죠. 근데 물론 명색으로는 갈랐는데, 그럼 실제로도 갈라지는가? 지금 여기 그 설명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제 앞에 3장, 2장, 3장, 4장에서 그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대승의 수행 방법, 그 다음에 발보리심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제 두 번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금강경을 따로 된 그 경전이라고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이거 따로 된 경전 아니에요. 금강경은 8만 반야홍 가운데 한 챕터예요. 8만 반야홍, 그 8만 송 가운데서 한 챕터를 따온 거라서 이것만 가지고 이 그 반야부의 사상을 통째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반야부의 전체 중에서 이 한 부분만 따온 거라서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금강경의 실제 전체적인 완성된 수행은 8만 반야부를 그거를 봐야만이 되는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금강경은 십지의 수행이 없다, 아니면 대승의 수행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약간 곤란하다 라고 보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8만 반야부 경전과 금강경과는 전체와 부분의 차가 있고, 그럼 반야신경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반야신경은 전체 8만 반야부송의 모지를 압축한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이런 이제 반야신경과 금강경과 8만 반야부의 이런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나도 8만 반야부 산스크리트 원본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어떤 학인도 나보고 질문을 한 적이 없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안 읽어봤는데,
만약에 이제 누가 질문을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읽으면 얼른 문제가 이제 팔만판이라고 대충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누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면. 그거는 누가 제3자가 그 저기 그 스님 그럼 한글로 된 제품 반야경이나 소품 반야경을 안 보신 겁니까? 아 그거는 봤지만 팔만 이어 대품 반야는 팔만 반야부의 그 번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반야부하고 팔만 반야부하고 이 몸집이 많이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품 반야가 팔천성 반야. 팔천성이죠. 예, 그리고 대품이 팔만성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중간에 만 이천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우리나라의 팔만 반야 제대로 번역되었다는 얘기는 아직은 들어보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제 내가 팔만 반야부를 한번 읽어보고 나서 이 금강경 혹은 이 반야부계 통해서 주장하는 것이 대승 아라한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부경의 그 십지보살을 주장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내가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면 그럼 아래께 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해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같이 한 5시간 정도 8만 반야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연구반 시간에 한번 반야부 저기를 한번 같이 읽어. 그 다음에 자 이제 산스크리트 원전만 읽으면 조금 어려울 테니까 그러니까 한글로 써놓으세요. 두공순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을 중독할 때 없다고 할 만한 소중한 우물과 같고 고배와 같아서 자부심을 가져야 할 만한 그런 무언가가 있는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질문은 독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많은 사이비 고인들 역시 도를 얻었다고 말하기에 그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그 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첫째, 이 위없는 바른 깨달음 다른 그거 가로는 안 읽어도 돼요. 둘째, 모든 형상 있고 모여진 것을 다 해체하고 해체한다는 생각까지도 사라진 것이 깨달음이다. 셋째, 해체된 상태가 깨달음이기 때문에 얻을 만한, 자랑할 만한 법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무상 정득 정각이라 하고 그러한 무상 정득 정각에 들어가기 위한 단계가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다. 수다원은 들어가는 자가 없기 때문에 얻은 법이 없고 사다함은 돌아갈 곳이 없어 얻을 법이 없고 아라함은 돌아가지 않을 곳도 없으니 얻을 법이 없고 아라함은 다툴 대상이 없어 얻을 법이 없는 것이다. 이 모두가 인무아와 본무아에 대한 내용이다. 무상 정독 정각이라는 해체된 상태에 단박에 들어가는 경우는 무척 시기하고 자체로 수다원에서 아란까지 해체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치 로켓트가 우주 성공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견고하고 무거운 연료탱크인 1단계의 몸체를 분리하고 더 나아가서 대기권에서는 가벼운 연료탱크의 2단계 몸체도 버리고 무중력의 우주에 진입해서는 남아있던 외부 몸체마저 벗어버린 가벼운 본체로 기존의 관성 에너지에 의지해 나아가는 것과 유사하다. 자, 그래서 이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를 해체해 나가는 과정을 로켓으로 쌓아 올리는 나가는 것과 비교를 했어요. 자, 여기 한번 본래의 종류를 한번 보자고요. 이 본래의 종류를 여기 칠판에 한번 보시면 사카야대치, 유신경, 비지기자, 불법승, 삼보에 대한 의심, 실라바타, 파라바토, 계급시견, 까마찬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 삐약바다,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 악이, 루파라가, 새끼에 대한 욕망, 아루파라가, 무새끼에 대한 욕망, 마나, 자만, 우다차, 들뜸, 아비자, 무명이라고 하는 열 가지 족쇄를 다 해결하면 그러면은 알아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수다운이 되려면은 몇 번에서 몇 번까지 번뇌가 사라져야 될까요? 1번부터 3번. 1번부터 3번까지인데 유신견은 오온무아 같은 거고요. 오온무아하고 그 다음에 의심과 개경지견 요 세 가지 번뇌가 사라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사다함은 어떤 번뇌가 사라졌을까요? 요 까마찬다하고 부약바다,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악의 요것이 열거진 것이 사다함이고 끊어진 것이 뭐예요? 아나함이에요. 자, 그래서 이 4번 이 탐과 친 감각적 욕망과 악의 이거는 어디 가야 끊어진다고요? 이거는 아나함이 되어야 끊어진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나함에서 아라한이 되는 데 있어서 6번부터 10번까지 5가지 번뇌가 사라져야 되는데 새끼와 무새끼 그 다음에 자만 들뜸 그 다음에 무명 이라고 하는 5가지가 사라지게 된다. 예, 우다차 들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면 여러분들 선방에서 지내보신 분들 마음이 들뜨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들뜨죠? 선방에 있을 때 뭔가 하고 싶은 것 욕망이 남아있을 때 그래서 이 8번의 9번의 우다짜 이 들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5장의 들뜸하고도 같은 언어인데 이 들뜸은 기본적으로 뭔가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이 남아있을 때 마음이 들뜨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8번 마나 이게 이제 자만심 근데 아나함에게 자만심이 남아있어요. 어떤 자만심이 남았을까요? 일반 사람들의 자만심하고 달라요. 어떤 자만심일까요? 그 지혜가 떨어졌거나 공부가 덜 된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 무상한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낮게 생각하고 자기의 경지를 조금 높여 생각하는 그런 자만심이 아직까지도 아나함에게 남아있어요. 좀 좋게 말하면 고고하죠. 그래서 이 자만심과 그 다음에 들뜸과 무명, 이 무명은 무엇에 대한 무명일까요? 이 새끼, 무새끼의 삶이 어떤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 그게 이제 무명이에요. 새끼의 새끼의 천상에 대한 어떤 존경할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온화를 깨달은 사람도 이 새끼의 그 화려한 천상 세계나 이제 무새끼의 그 자유로운 세계를 한번 얼핏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부러운 마음. 그 요가난다의 스승인
유프라데스라고 하는가요? 그 사람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요가난다에게 나타나죠. 나타나서 자기는 무색계의 천상에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때 요가난다가 그 스승이 그 무색계의 천상에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온화를 깨닫는 사람도 아직 그 아름답고 훌륭한 세계에 대한 그런 좋아함과 애착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무엇인가요?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 그래서 법이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건 간에 그 어떤 것들도 무상하고 무상한 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고 그것은 실체가 없다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무리 아름다운 세계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 불교의 관점이죠. 그러면 15분 주시겠다가 45분에